새롬이 있을 때도 한번 나오세요. 그때 꼭 나와야죠. 네. 오늘 씨발 제가 얼마나 실망이 큰지 압니까? 너 얘기 안 했어? 아, 새롬이 보러 나온 거야? 나 원고에다 박새롬이 써 있어 갖고 나온 거지. 아, 그래?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녹음이 되고 있네? 네. 잘라서 맨 앞에다가 반복해서 붙여놔야 돼. 아, 그리고 그런 거좀 하지 마. 오늘 씨발 제가 얼마나 실망이 큰지 압니까? 나 원고에다 박새롬이 써 있어 갖고 나온 거지. 아,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씨발 제가 얼마나 실망이 큰지 압니까? 나 원고에다 박새롬이 써 있어 갖고 나온 거지. 오늘 씨발 제가 얼마나 실망이 큰지 압니까? 나 원고에다 박새롬이 써 있어 갖고 나온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롬이 있을 때도 한번 나오세요. 그때 꼭 나와야죠. 박근홍 청문회 시작합니다. 예, 오늘자 제가 오늘 오전에 12시 50분이죠. 네. 오늘 방송에 박근홍님이 특별 출연합니다. 질문 네. 받습니다라고 글을 옮겼는데 네. 무려 19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사람들 진짜 할 일 없어요. 박근홍님의 엄청난 인기를 예. 처음에 너클볼러님 나오실 때 질문글이 한 20개 정도 달렸었는데 아, 씨발 졌네요. 아, 하나 차이로 이 간발의 차이라 그러죠. 내가 댓글 좀 달았어야 되는데. 아,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파님이 1번에 그래서 누군가요? 네, 박근홍님은 나무위키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박근홍 씨는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패전조, 패자조. 아브라삭스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글, 성년님 복귀하셨냐 보군요. 아닙니다. 요즘에 갑자기 잘생겨지고 있는데 비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물어보지 마시고요.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네, 그러게요. 아, 하이피델리티의 게스트로 나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네. 아까 너클볼러님 아까 네. 중위 대신 너클볼러님 네. 아, 네네. 아, 득도했어요. 네. 저랑 2년 동안 그렇죠. 근무하니까 아. 득도하셔서 보살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원래 너클볼러님 머리가 길었을 때도 네. 흰머리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삭발을 하시면은 원래 이 머리 흰머리가 그 머리 끝에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삭발하시면 검은 머리가 되실 줄 알았는데 아. 지금 완전 무슨 반백이야 반백. 오레오예요 오레오 지금 아. 오레오 아이스크림이에요. 오레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별로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아. 너클볼러님의 이제 이 반백에 아, 너무 삭발 머리를 보고 고승 와 고승이 되셨다. 예. 이걸 보고 좀 나와야겠다. 아, 개 그렇죠. 뜯는 고수. 네, 네. 한 번쯤은 나오셔서 네. 어떤 그런 빡가능을 대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좀 나눠 가져주시면. 아, 안 돼요 그건. 아, 그건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네. 아, 왜냐면은 네. 우리 너클볼러님은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빡가능을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만으로도 그 벅찬데 이분은 빡가능이한테 없는 이렇게 막 만들어서 아. 빡가능 너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힘드신 분이에요. 아 이분 가옥골 공방에서 네. 공방 공연 보셨어야 되는데 아 그럼 야 씨발 진짜. 아 그리고 빡가능이 써놓은 질문이 있어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의 아, 통과 비슷한 굵기의 강직도 그리고 사포로 문지른 것 같은 거친 음처리처럼 자지 표면에 돌기가 났다는 사실이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라고 질문을 했네요. 빡가능이. 아니 그런 걸 무슨 씨발. 네. 아니 이런 컨셉으로 하자였다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이런 컨셉으로 망가뜨려야 된다. 아 지금 다른 방송에서 못하는 말들 여기서 풀어놔서. 아니 이미 아빠 아까 망가. 다른 방송의 분들을 걸어 잠가야 됩니다. 아, 나를 망가뜨렸잖아요. 이게. 아까 망가뜨린 건 박근홍님의 미래였고요. 네. 네. 지금 지금 현재를 예. 현재를 작사를 내려고 지금. 아 저는 업다님 이런 얘기할 때 진짜 깜짝 깜짝 놀라요. 진짜. 왜 센스? 아, 진짜. 지금까지 락커의 명예를 걸고 자본 여자의 숫자를 말해달라. 내가 이런 컨셉으로 하자는 거였지. 이걸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 근데 외국 하면은. 네. 락커들은 원래 네. 공연 투어를 가잖아요. 아 그렇죠. 투어 네. 끝나고 호텔 방 호수를 알려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거기서 그룹피들이? 이제 그 기도들이 네. 물을 관리해서 보내드려요. 아. 무한대로 수급을 해서 같이 자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툴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거기 보컬인 메이너드 예. 키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 사니까 네네. 미국의 그 스테이트마다 네. 여성분이 한 분씩 있어요. 아. 그래서 돌 때마다 이제 아, 인터스테이트 러브송이네요. 그렇죠. 아. 그분들을 다시 찾아간다. 아. 이런 게 이러고 다니면은 51명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양심적이네. 아, 야, 락커들 양심적인 락커다. 굉장히 양심적인 락커다. 주마다 마누라는 있으니까 의리가 있네. 멋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박홍 씨는 대구하고 목포 부산 따로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친구가. 아 그래요? 아니에요. 나 그냥 찔러본 거야. 네. 안 걸려드네. 네. 안 걸려드는 게 아니라 박근홍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네. 우리 전국 8도 중에 네. 와이프 어디가 좋은 어디가 어디에 계시는지. 저는 함경남도가 좋지 않아요.
아, 어디 계시는지는 저도 네. 모르겠고요. 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아무래도 내 생각에 평양에 있지 않을까. 개성공단에 있었는데 아, 연락 두절됐어 지금. 어. 아. 네. 하이피델리티와는 영원히 결별인가요? 너클볼러랑 싸웠어요? 라고 붉은 수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너클볼러님하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해 끊자 어, 아, 어, 아니면 어. 존나 쉬었다 가자 답당했죠. 이랬는데 너클볼러님이 네. 그래서 음악 방송에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 자부심도 있고 어,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아, 나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 아. 나가면서 제가 가오 거를 들었어요. 근데 씨발 깜짝 놀랐어요. 빡가능이 너무 생기가 넘쳐. 생기가 넘치는 뿐도 아니라 어. 애가 진짜 의사소통이 돼 사람들하고. 원래 제가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애거든요. 하이피델리티 보시면 알아요. 근데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가옥골에서는 어 애가 드립도 치는 것도 너무 찰지고 그래서 아 그래서 전 그때 다시 한번 더 깨달았죠. 아 빡가능이 지금 가옥골 가면 이렇게 잘 노는데 지금 하이피델리티에서 지금 성장이 되고 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빡가능이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도 그만둬야겠다. 아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만둔 다음에 하이피델리티가 너무 잘 돼갖고 특히나 유철민 PD 네. 이 양반이 지금 진짜 무슨 씨발 예. 아주 그냥 어, 너무 잘해주고 있어. 딴지 직원이에요 그냥. 아. 어, 너무 잘해갖고 어, 당분간은 잘 못 들어가겠다. 유철민 PD가 어, 나가줘야 빈자리 꿰차고 들어. 이번이 통풍을 좀 앓고 있는데 아. 어, 제가 또 같은 풍이잖아요. 날 잡아갖고 뭐 참치를 존나 대접해갖고 풍을 더 걸리게 풍을 걸리게 만들지 않는 한 악화시켜서 어, 못 들어간다. 사실 빡가능을 빼는 건 어떨까요? 빡가능을 빼고 들어가시는 거. 사실은 저는 빡가능이 어. 지금 하이피델리티 빠져도 네. 근데 티가 안 나죠 전혀. 근데 그런 편집 없을 거예요. 어. 근데 네. 편집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빡가능이는 절대 하이피델리티 그만 안 돼요. 왜냐면은 네. 그러면은 가옥걸 어. 업로드가 늦어진 거에 변명이 없거든. 아... 하이피델리티 하느라고 늦었어요. 아, 변명 될 수 있는데. 존나 날카롭네요. 아, 변명이 진짜 날카롭다. 변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이피델리티 놓지 않는다. 야, 그 네. 형님 대단하신데요. 어? 이미 나에 대한 분석을 끝내놨어요. 그렇죠. 어... 저를 공천을 주세요. 어, 빡가는 네. 필리버스터 중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 질문 좋다. 어. 예전에 상을 받으셨을 때 이 상을 명보 형님께 바친다고 하셨는데 네. 여전히 존경하시는지. 아, 제가 또 얼마 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네. 학벌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가 아. 존나 까였어요. 아, 또 벌집이 한번 내셨나요? 벌집이 됐죠, 제가. 제가 서울을 깠어요? 서울대들이 왜 이렇게 음악을 못해? 막 이런 얘기 했다가 아. 졸라 까였거든요. 왼손 파인가 오른손 파인가 아. 아니면 기구를 이용하시나? 아.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진짜 다시 한번 네. 말하지만 네. 새는 네.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아. 여러분. 오른손만 쓰는 사람 없어. 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절일 경우에 바깥 쓴다. 아. 아니면 두 개를 잡아야 할 정도로 육중하다. 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 이 사람들 이렇게 뭔데 뭔데. 아니죠, 불화를 이렇게... 흔들어서 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풍차 돌리게 하면서 그 진동을 이용하여. 그렇죠. 아니 그렇죠는 뭐야. 왜 그렇죠야 그게. 자 보시오. 오른손잡이 분들은 네. 오른손이도 익숙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좀 속도 빠르단 말이죠. 아. 가끔 왼손으로 아 리듬 아,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근호님께서 이게 그 휴지끈이 기셔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어, 스킬상 네, 나이 40에 씨발 휴지끈을 기고 존나 아무랍니다. 네. 예, 뭐 이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티브 루카사라는 이분 저희 밴드 기타인데 아, 봤습니다. 어, 예. 보셨, 아, 뵀습니다. 네. 아, 예. 지금 커버 밴드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자작곡이라는 것도 해봐야 될 텐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단순한 방법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는 네. 빠따가 필요하죠. 아 네.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됩니다. 아... 아니 세상에 어.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써놓고 나. 아니 꼭 그게 모든 아마추어들의 특징이에요. 네. 꼭 음악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맞아, 뭐 그림이 맞아. 됐던 어떤 분야에서 뭐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냥 하는 거지 씨발. 근데 맨날 이 세월만 지나면은 귀는 높아지는데 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안 되니까 아. 자꾸 찰필 미루게 되는데 빡가능이가 그래서 밴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디 진짜 어디 거지 발사계 같은 거라도 내놓다 보면은 이게 점점 좋아진다. 창작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이 연습하면 연습해서 늡니다. 그렇죠. 창작하는 것도 버릇이에요라고 얘기해야 돼. 버릇이기도 하고 어. 그 버릇 자체가 실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작할 수 있는 거, 다작할 수 있으면 지구력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다작을 하는데도 자기가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 아. 훈련하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벙커 오기 전에 하루에 한 곡씩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곡들 지금 들으면 좋아요. 그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들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일종의 딸딸이에요. 근데 그것도 실력입니다. 네. 질문은 실력이다. 질문은 박근홍 씨한테 했는데 답변은 빡가능했네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 대충
말씀드렸고요. 어우. 저 오늘 함께해 주신 빠까릉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빠까릉이에요? 아, 저 예. 죄송합니다. 아, 이 비슷해 이름이. 네. 어차피 밴드 이름부터 빠까릉 씨. 빠까릉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2주의 허언증 갤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허언증 갤러리는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허언증 갤러리 뭔지 아시죠? 아, 알죠. DJ의 새로 생긴 얼마나 더 개소리를 찰지게 하느냐. 예. 그럴듯한 허언을. 그럴듯한 허언을 하느냐 이건데 이거를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진짜 존재하시죠 이분들.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십니다. 허언증 현실 갤러리. 게다가 또 이분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허언이에요. 그게 정말 허언. 그게 정말 허언인 거지. 최근에 우리 딴지 총수님이 허언 한번 하셨죠. 뭐라고요? 우리 돈 벌어서 벙커 옮겼다. 아, 예. 엄청난 허언. 엄청난 허언이네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걸 또. 사실 건물 주인이 예. 쫓겨난 거예요.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예. 없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허언도 있고요. 아무튼 다 아시다시피 한 주 동안 가장 파급력 있고 가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치 사실인 양 거리낌 없이 짓거린 분들을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뭐 이번 주도 각계각층에서 본인이 빼도 박도 못하는 허언증 갤러리 유저라는 사실을 친히 인증할 만한 역대급 허언들이 폭발했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네, 한 분 한 분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걸 이제 저하고 빡가능이 원고를 나눠서 쓰기로 했는데 안 써서 뭐 일단 제 것부터 읽어보죠. 알겠습니다. 1번 타자. 아, 우리 경찰분들, 검찰분들, 이거는 뭐 이제 뭐 되는 대로 씹으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티브 루카 선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대로 뭔가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다 보면 이러다 보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러다 보면 뭔가 그럴듯한 말이 나온다.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네. Gmail을 사용한다는 것은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네요. 라고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Gmail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쓰던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괜찮으시네요. 괜찮네요. 예, 예. 괜찮다고 그러지 마세요. 씨발 재미없어요. 안 잘릴 거예요. 예. 이 허언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 측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누구였느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죠. 정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 부위원장, 현직 교사 이민숙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물론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안 했죠. 이분들이 다 학교 교사분들이세요.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교조 소속이니까 당연하죠. 혐의는 세월호 관련 사건 관련해서 전국 교사 선언 주도 혐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세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혐의. 참사 관련해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이게 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이걸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구속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예. 근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예요 검찰 측에서. 집에서다고. 구속에 그래서 저기 뭐야 판사가 야 이네들한테 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 이러니까 사실 이분들. 주거지 확실하죠. 그렇죠. 직업 확실해. 네. 선생님인데. 직업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이미 와서 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컴퓨터 서버 다 털어갔어. 다. 그럼 증거 이미 검찰이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게요. 인멸할 수가 없어. 인멸이 불가능하잖아. 만약 증거 인멸 가능하다면 검찰이 무능한 거지. 그런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전교조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참에 경종을 좀 울려야 한다.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여태까지 전교조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참에 경종 울려야 된다. 그 괘씸죄네요. 이쪽 괘씸죄 그렇죠. 포함 소급 적용 아닌가요? 소급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저는 얘네들 죄질이 안 좋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못 지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들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는 전교조 활동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일 주소가 Gmail인데 구글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까 Gmail을 통해서 오간 메일은 우리가 까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Gmail을 사용한다는 것은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네. 말이 맞다면 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네요. 아이폰인데 Gmail을 써. 지메일 써. 이거 완벽한 테러리스트다. 빼도 박도 못하는 빡가룸 너 이 새끼 씨발 너 원고 네이버로 보내라니까 자꾸 지메일로 보내 그래요. 너 지금 보내려고 지금 자꾸 네이버 주소를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지메일을 가르쳐줘 계속 예. 지메일로 보내. 거기다가 이 사람의 네. 영상 통화를 우리 일반적으로는 3G나 네. LTE로 안 하고 데이터 통화로 한다. 바이버를 이용해서 완벽한 테러리스트다. 페이스타임을 한다. 그거 완전히 증거 인멸인 거지. 그렇죠. 여자가 뽕보라 착용했다. 어. 가리고 있잖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가슴이 왜 증거가 되는 거야? 차에다 썬팅을 했다. 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차에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박근홍 씨가 공개 방송 중에 주머니 손을 넣어 호두 가서 껍데기를 벗기고 팍 앙금의 위치를 좌우로 번갈아 했다. 그 인멸이 되나요, 개새끼야? 나의 호두가 인멸이 되나요, 씨발로마? 단백질 인멸이겠지. 단백질 전부 인멸. 금지해야 하노니라. 지문 미륵이라 하였소이다. 예, 아무튼 그래요. 얼마 전에 애플이 미국 FBI에서 테러범의 아이폰을 열기 위해서 백도어를 설치해달라. 그런데 애플이 조까 이랬죠. 우리 국정원 혹은 우리나라 검찰들이 보기에는 애플은 뭐 거의 테러범 본부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텔레그램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내 아이폰 점유율이 10% 넘었어요. 네. 길 가다 아무나 붙잡아서 야 너 핸드폰 뭐야? 이러면 10명 중에 한 명은 아이폰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테러리스트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텔레그램 깔려 있어봐. 빼도박도 못해. 텔레그램 서버는 독일에 있죠. 조사부터 해야 돼요. 조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텔레그램 사장 왔잖아요, 한국에. 왔죠. 그냥 막 진짜 입이 찢어지려고 그래. 그냥 너무 많이 그래. 쓰거든. 너무 많이 쓰죠.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할 만하지 사실. 아 진짜. 그리고 텔레그램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그리고 뭐 뒷구멍 뚫어달라고 협박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없고 영장 보여줘고 니네 대화한거 갖고 와라. 뭐 그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일선 검사님들께서 핸드폰에 텔레그램을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하신대요. 그렇죠. 일단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테러 방지법에 의하여 의심가 수 있는 사람들 카톡을 다 까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무엇보다 이 새누리당 의원들 의심가는 사람들 특히 김무성 개파 물론 텔레그램 해야지. 텔레그램 진짜 가입률이 어마어마해요. 엄청 늘고 있대요 지금. 무조건 텔레그램을 합니다. 그 어디 일간지 기자들은 다 알잖아요 연락처를. 그렇죠. 요즘에 조폭들로 텔레그램을 해요. 그게 나중에 까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폭들은 좀 페이스북도 해요. 저 아는 친구 씨발 나도 안 하는데 아는 친구 조직원인데 자꾸 저기 우리 그 페이스북으로 형님들이 자꾸 좋아요 누르라고 친구 걸어오고 막 그래갖고 죽겠다고 막 오늘은 내 사람을 담갔다 써놨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찰 니들이나 텔레그램 쓰지 마라. 이 말을 남기고 자, 두 번째 빡가능의 2주의 허언증 갤러리로 넘어가시죠. 안녕하세요. 허언증에 떠오르는 거성 하나의 거봉 뻥가능 인사 올립니다. 짐은 곧 미륵이요. 내 몰카로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여관이 없습니다. 노브라 다머거스 이후에 최고의 예언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만 갑자기 누군가 예언가를 자처하는 정치인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노브라 다머거스 이후에 이후에 자기가 이제 최고의 정치 예언가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감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짝퉁이죠 일종의. 원고가 궁서체로 돼 있어요 지금. 3월 7일 빡가능의 짝퉁 예언가 발언입니다. 장담하건대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설 것이고 북한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상태 너무 자주 들어가요. 자주하죠. 그렇죠. 밑밥을 깔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오죽하면 창고서 비상했을까. 예, 이 짝퉁 예언가는 내가 한 말에 제가 한 말이죠. 이 말의 뼈대를 가져가서 마치 자기가 한 말이냐 가공하여서 이 정치인의 인지도를 이용해 뻥가는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의 예언이 설파되기 무섭게 실제로 국정원은 네. 오늘자 3월 8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자죠? 예,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철도 기관도 사이버 공격, 포털의 뉴스, 네. 장마철에 굴전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 설사하는 것마저 국정원 똥으로 가득 도배됐어요. 엄청나요. 지금 제가 스크롤이 50개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렇겠죠. 50개니까 구글은 훨씬 많겠죠. 도배가 됐습니다. 전 국민들은 실제로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아니야? 정부 주인사 다 털린 거 아니야? 뭐 거기에 연락망, 대화, 뭐 문자 다 털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했다는 거잖아 지금. 북한이 이 정도의 해킹 기술이 있으면 국방부를 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게 낫죠. 그러게요. 100% 낫잖아. 그냥 국방부를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인사들 터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해커 그룹의 침투 루트 이게 발표됐고 수법 만천에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보통에 뉴스에서 이렇게 언론부에 할 때 내가 잡아냈어요 잘했지요 이런 식의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 좆됐다 다 털렸다 금융망도 위험하다 SOC도 위험하다 졸라 다 위험하다 아무튼 좆됐다 씨발 그러니까 결론 사이버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줘
야, 이거 정말 계속, 이게 결론이에요. 계속 쓰는 방법인데 예. 계속 먹혀요. 계속됩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네. 이 짝퉁 빡가능을 밀어낼 수 있는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문 좀 외우겠습니다. 젖대 이리기리 닭대 가리기리 젖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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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만 아 3월 일요일 새벽 어. 아 옵니다. 그들이 옵니다. 무수히 많은 올챙이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 새끼야. 그런데 동굴 외벽에는 갈색의 석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암탉 암탉 암탉. 작전은 성공했느냐. 어. 아 이게 어떤 신탁일까요. 아. 3월 일요일입니다. 3월 일요일. 아, 3월 일요일. 3월 중순의 일요일. 아. 월요일 넘어간 새벽. 아. 그때 무슨 작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예언이 신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브라 다머거스 씨는 네. 신탁만 받았지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아, 모르는 거야. 아. 아. 이렇게 안 걸려 들어가요. 아 그나저나 빡가는 게 진짜 네. 가업가라고 난 다음에 네. 발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합소를 주려고 씨발 진짜. 왜냐면 아, 네. 빡가는 게 원고에 쓴 게 없잖아. 네. 근데 지 차례가 되면 뭔가는 해야 되잖아. 아, 에너지를 쓰죠. 목소리만 커지는 거야 계속. 악지르는 걸로 그냥 떠는 거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애가 득음을 했어. 그러게요. 아 씹새끼. 그냥 지 할 일 열심히 하면 이럴 일이 없잖아. 어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넘어가죠. 그렇죠. 역시 또 이 역대급 허언러. 이분 뭐 숨쉬듯이 허언을 뱉어대는 분이세요. 마성의 허언러죠. 그렇죠. 어 섹스 누리리당의 당대표. 아 털무성 씨. 네. 숨쉬는 거 빼고 거짓말이죠. 아, 제가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숨쉬는 거 마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살아있는 건 맞나요? 살아있는 것도. 이분 인조인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얼굴 보면 표정이 없던데 어. 인상 찡그러기는 거면. 그 왜 그 뭐야 그, 그 해적 나오는 만화 뭐냐 그거. 원피스의 네. 악역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세대 차이 느껴지네요. 어, 네. 이분은 뭐 허언 제조기라고 불러도 되는데 일찍 이분이 했던 말들이 너무 대단해요. 뭐 박근혜는 참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어,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말은 보좌관들이 공약을 써서 줬는데 박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그렇죠, 그렇죠. 박 후보자가 그대로 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써준 거짓말을 어. 읽은 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공약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의원님 이거 공약하셔야 됩니다. 그치? 읽어주세요. 저의 공약은 20만 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됐어. 이게 안 됐는데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렇지. 역대급 허언으로 아닙니까? 공약을 진짜? 의원이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써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데 박근혜 후보 선거 총괄 본부장이 누구였느냐? 본인이었어요. 아, 이 공약은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거짓말한 거다. 각하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거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 또 이런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남기셨죠. 복지가 과잉이면 국민들이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 이것도 역대급 발언인데 예.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 국민들이 나태해져서 경제가 위험해진다. 이런 말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일성이죠. 1970년에 77년인가 70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독의 독재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인민들이 사상적으로 나태해진다.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맞네요. 아 예전에 그 도쿠가 이아스가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뻘쭘해지네. 괜찮아. 그 턴행몬만 얘기 안 하면 돼요. 그 인민은 인민이 아니라 하여튼 백성은 예. 살지도 죽지도 못할 만큼만. 아 이게 이거거든요. 간신히 살 만큼만. 예. 간신히 살 만큼은 해야지 이제 말을 잘 듣는다. 우리 대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패줘야 된다. 잠만 자고 밥만 먹게. 밥만 먹게.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딴지 아닙니까 지금? 아 맞습니다. 직원들이 살지도 죽지도 못할 만큼만. 예, 방금도 못 깨요. 산채로 죽어 있죠. 리빙 데드예요. 특히 아 이미 내장 기관 썩었어요. 막가는 하이피들 냄새 맡아 보세요. 죽어 있죠 그냥. 아 씨새끼야. 아 그 씨발 소리 없는 아우성든 이 개새끼야. 아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악덕한 업주 밑에서 고생하신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다. 아, 예. 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네. 경험해봐야 인생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26살에 상무가 되셨고 32살에는 한 회사의 사장이 되셨어요. 군대랑 정치 빼면 남의 밑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굳이 찌면 26살에 상무했으니까 제일 위상사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버지가 악덕한 업주다. 아버지가 족같다. 족같은 아버지 아래서 견뎌내니까 이제 좀 잘만하다. 꼰대 밑에서
돌려받은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보다. 그러게요. 아버지 친일파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아. 아들이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야. 그치. 아빠가 술 먹고 야, 야 어. 젊은성이 네. 넌 뭐 하는 거야? 네. 아빠 친일파란 말 안 할 거예요. 꺼져.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아. 예. 항상 아. 지금 또 본인은 친미파잖아. 예. 아 그러게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게요. 아줄 수밖에 없네. 아무튼 뭐 대충 클래스가 이 정도인 분이신데 이분이 네. 또 이번에 역대급 발언 하나 터뜨리셨습니다. 나는 전남방직의 아들. 그러니까 혼합분들은 나를 지지해야 된다. 오~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3월 4일 호남 향후의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 어, 거기 갔는데 별 사건이 없었네. 그러게요. 그게 이런 거죠.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나 좀 지지해주세요. 이게 대놓고 지역감정 부추기는 발언이면서 같은 지역 사람은 묻지 말고 찍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네. 그렇죠. 아. 근데 이분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까지는 예. 이분께서 이분은 뇌 필터가 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한번 거르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우리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도대체 이분 진짜 아빠는 누군가? 진짜 아빠? 어, 왜냐하면 예. 얘기를 할 때마다 아빠가 바뀌어. 아 그래요? 김, 여기서 이 호남 향후의 행사에서는요.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어허. 라고 하셨고 어허. 김영삼 어.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어요?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 아들이다. 거기다 또 나는 전남 다 둘 다 고인이야. 어, 그러게요. 전남방직의 아들이다. 오. 라고 또 오늘 하신 거잖아요. 확인할 오. 길이 없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진짜 아빠는 누굴까? 아 솔직히 내가 말하게 저희 아버지요 박정희예요. 어. 몰랐죠. 어. 예. 좋겠다. 재미없네. 씨발로만. 어. 이거랑 똑같잖아. 어. 그렇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 확인이 안 돼. 돌아가셨는데. 게다가 그분 아들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 예. 그래서 털무성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누구냐 찾아봤더니 전남방직 주식회사의 창업주인 김용주 용주. 아니 털용주 씨죠. 아버지니까 예. 어, 그렇네요. 털용주 씨가 맞아요. 이분이 용주 걸 만들었나요? 어머니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고모. 오. 방상훈이요. 네. 오. 반가. 반가 떡반가. 반가 하면 왜 이렇게 야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 당연한 거예요. 아 당연하죠. 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핑크빛 조명이 내려오는 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나는 왠지 반가 하면 자꾸 구멍동서가 생각이 나요. 방에서 방 왔다 갔다. 아 이 방 저 방. 반가. 근데 그렇죠. 이 방도 서방이고 저 방도 서방이고. 우리 아들 있고. 아. 윗방에 우리 아버지 있고. 아. 근데 여자는 동일해. 아. 뭔가 이런 재밌는 상상이 됩니다. 아 그냥 상상입니다. 아, 상상입니다. 아니 뭐 나왔잖아 예, 구체적으로. 예. 아니네 상상이. 아 내부자들에서. 아예 상상. 꽃으로 골프 치는 거. 그런 거하고 노시고. 아무. 재밌게 노는 건 좋은 거죠.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유쾌하게 노시는데. 네. 네. 아무튼 이분 굉장한 금수저예요. 또 누나는 누굽니까?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예요. 오, 야, 뭐 이런 집안이다. 뭐 예금이 100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분이에요. 아, 이자만 해도 네. 4% 때리면 1년에 4억입니다. 한 달 나누면 4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그냥 돈 들어와. 연봉이 네. 4억인 거야. 네. 아. 그리고 매일매일 그냥 뷔페를 가. 아. 10만 원짜리를. 신라호텔 가면 막 10만 원이잖아. 3끼를 그걸 먹어. 신라호텔 가면 한 26만 원 하지. 아, 그래요? 어. 안 가봐서 몰라. 와인을 맨날 100만 원짜리 먹어. 아, 그래도 돈 남아요. 남아. 평생 해외여행을 다녀도 돈이 남아요. 이 사람이 뷔페 가서 밥만 먹으면 굉장히 검소한 거야. 그러게요. 가장 비싸게 밥 먹는 게 뭘까요? 글쎄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예. 그러게요. 와인 뭐 3천만 원짜리 시켜갖고 이렇게 먹어야지. 로마네 꽁띠 같은 거를. 아니면 아예 요리사를 자기 집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지. 불러서 아. 출장 요리 같은 건 비싸니까. 여자 요리사를 불러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예. 그 위의 세상은 몰라요. 그러게요. 아무튼 엄청난 게 있을 거예요. 네, 친일 임명사전을 찾아보면 갑자기 털무성 씨 그러니까 네. 아침엔 필러뽀 점심땐 코케인 나... 저녁때 엑스터시 아 이런 모습이 4위에 오버랩이 됩니다. 왠지 1위 3위 4위 4위에 오버랩이 된다는 거지. 아 이런 생활을 할 가능성이 4위 정도 4위 정도 1위는 무슨 부패를 가고 아 그렇지 그렇네요. 4위 정도는 그거 하지 않을까. 왠지 향정신성 약품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물로 호소하고 싶네 갑자기. 아, 그러네. 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그러게. 아, 아무튼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김용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 니네 아빠지 털무성 씨한테 그랬어요. 예. 근데 털무성 씨가 듣다 이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아니다. 진짜 아빠는 어디 갔나. 우리 아빠 친일파가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빠는 맞는데 친일파는 아니다. 아니다. 동명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친일 임명 사전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진짜야 이러고 보니까 전남 방직의 창업주 김용주 털용주 씨는 친일 임명 사전 다음 버전에 수록될 예정이라고.
아니 교정해 주셨네. 김영주가 두 명인데. 어, 두 명이야. 7일 우리가 얘기했던 친일파 네. 아주 악질 친일파는 어. 첫 번째 등재. 그렇지. 아. 그리고 이제 피해갈 어. 곳을 찾아서 어. 아, 저분을 아빠로 모셔야죠 갔는데 어. 전남 방직에는 두 번째로 아. 등재된다. 오히려 털무성 씨가 따지는 바람에 야 네. 확인이 된 거야. 어, 다음 확인했네. 버전에는 확실하게 실리는 거지. 아 전적이 확인돼서 실려버리는 거네요. 아버지를 위한 이런 유보가 어디 있습니까? 친일파 저격수예요. 어. 다 찾아내. 무슨 스케일링 하는 것 같아. 치석을 다 건져내는 거야. 역사 이름을 남기겠네. 꼭꼭 숨어있는 역사의 친일파들을 건져내서 끌어올리는 양지의 얼마나, 역할. 얼마나 투철한 정신이냐 그러면 자기 아빠를 첫바따로. 와 이거 정말 첫바따로 해버리는 거지. 위인입니다. 위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버릴 정도의 위인이에요. 야,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를 감스. 저 같으면 아버지 친일파면 아버지 친일파인데 아버지 살아갑니다.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까지 내쳐 친일파라서 내쳐. 이제 전 궁금해요. 세 번째 아버지가 김영주 씨가 또 어느 분이 될지. 자 커밍순. 아무튼 친일인명사전에 이제 등재될 분과 등재되어 있는 두 분의 김영주 씨. 예. 아니야 네가 솔직히 지금 두 번째 김영주 씨의 자손들은 어. 고소해야 돼요. 씨발. 그 전에 이 두 분이 진짜 무덤에서 대굴대굴 구르시겠어요. 그렇지. 아니면은 막 200억 정도 찔러주면 입 싹 닦고 있긴 할 텐데 어. 이 자손들은 뭐가 됩니까? 네. 어쨌든 둘 다 친일파라는 예. 거. 아 근데 이 두 번째 김용주 씨는요. 처음엔 애국 활동도 했습니다. 예. 아 이거 팩트니까 하네요. 팩트니까 짚고 넘어가야 네. 돼요. 애국 활동도 하셨는데 네. 어, 일본 이름이 가네다 류슈. 어이구 창씨 개명을 하셨네요. 예. 아마 할 수도 오. 있죠. 어,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분이 내선 일체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아 그때 살아봤어요. 다 친일파야. 아, 그래. 친일파야. 뭐라 그러지 말자. 별거 없었어요. 그냥 그래.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게 군수품 헌납 정도 했고. 그럼요, 그럼. 내선일체 운동 좀 하고. 아니 그분이 지금 두 번째. 그렇죠, 두 분, 두 분, 어. 두 번째 분. 예, 예. 일본군에게 위문 편지 보내기 운동 좀 하고. 이거. 귀엽죠. 어, 귀엽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 애들한테 좀 이쁘게 보여서 그 해방 후에 그 일본이 만들어 놓고 그냥 어, 버리고 적산. 간 기업, 적산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전남 방직이다. 이걸 받아서 아, 일본의 충성을 녹봉받듯이 너의 업적을 치하하겠노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줬다. 공짜로 할애 받았는데 전남 방직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친일파가 맞죠. 예. 그러게요. 아 그래서 어, 아버지를 위한 이런 효도. 예. 아 이분은 정말 역사의 흐름에 온몸으로 변하는 집안이다. 예. 아버지 애국 운동하다가 친일파로 돌아서셨죠. 예, 예. 아드님은 아버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서 친일 인명 사진을 올려드리고. 본인은 같은 친일파였던 닭깎이 마사오님의 따님을 옆에서 보좌하다가 어. 뻘짓하는 바람에 지금 팽당했고. 그렇죠. 어, 지금 명찰 차고 공천 면접 보러 다니시잖아요. 아. 뭐 김일성이가 했던 발언을 또 그대로 하시지를 않나. 아.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는 따님께서는 네. 아까 1위 4위 3위 4위 예. 정도의 향정신석 약품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참 파란만장한 집안이다. 저는 이분이 정치 그만두시고 네. 대하 소설가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명의 눈동자를 뺨치는 소설이 나올 거예요. 아, 여명의 눈동자 따위는 진짜 발바닥 아래를 깔아버리는 아, 그렇죠. 아 자기 다 겪었는데 그럼 네. 자기 다 아는데 그럼 예. 그렇죠. 크, 꼭 우리가 다음에 가업거래에서 네. 이 털무성 특집을 해야겠어요. 특집해도 돼요. 아, 정말 재밌으신 한 3회까지 갈 수 있어요. 특집이 우리 역사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한 200년 지난 후에 네. 대한민국 위인전에 등재된 인물이에요. 네. 아, 이분은 그냥 역사입니다. 이 자체가 김역사라고 그냥 이름 바꿔낼 것 같아요. 어 김역사 예. 좋다. 김역사 아, 좋습니다. 아, 이주의 허언증 갤러리 세 번째 등재될 분은 예. 털무성 씨였습니다. 자, 네 번째 빡가는. 자, 네 번째는 인물은 아니에요. 아 네. 인물은 어떤 아니고. 기업입니다. 오. 아 우리 조선 사람들 특성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연대를 잘하죠. 아 그렇죠. 이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줍니다. 손 내밀어서 끌어올려줘요. 넘어지면은 그게 습성입니다. 사실 우리 뭐 민족들의.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 예.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금 모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 다리 붙잡고 끌어내립니다. 아, 그럼 야 이게 습성입니다. 모난정이 망치받는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같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개성공단 폐쇄됐죠. 네. 여기에 관련된 업체 중에 네. 이 판로를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항의사 하루아침에 예. 그냥 잘려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챙길 것도 없었고 자금 융통해야 되는데 대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의 자금 상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장에 하나 오픈했습니다. 23일 오전 네.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 어. 개성공단 패션 대마자
라는 이름으로 예. 롯데백화점이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십시일반. 예, 십시일반. 아하. 조선 같죠. 개성공단 패션 대파자. 야 개성공단이 문 닫았대. 아마 가서 우리 사주자. 아. 이런 마음을 가겠죠. 네. 근데 그렇죠. 물건들을 까보면 네.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미얀마.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 네. 선량한 사람들에게 네. 좀 더 질 좋은 물건을 드려야겠다라는 아.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여섯 네. 가지 브랜드를 개성공단보다 좋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기업하기로 했어요. 아. 리본, 리베도, 벨리시앙, 돌체비타, 아. 마리아니. 아. 이름만 들어도 럭셔리가 블링블링하지 않아요. 존나 블링블링. 아름답잖아요. 이런 브랜드를 개성공단 바자회와 관련 없는데 요거를 끼워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겠죠. 이 물건 좋다고 막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봐요.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개성공단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물건 관련 없다. 씨발. 어느 정도 관련이 없냐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이 허언증에 걸린 네. 롯데백화점 직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개성공단 협력 업체 중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원청, 하청으로 생산하는 피해 업체들의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재고 상품 판매 행사를 기획했다. 무슨 말이야? 마진도 이게? 최대 20포인트 내리는 등 이익을 남기려고 연 행사가 아니고 개성공단 제품만 판매하려던 행사도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딴지가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해서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매출이 안 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빡가능이. 대딴지 부흥을 위한 바자회 했는데 여기 딴지 입점 업체 많잖아요. 네. 슬림 시크리, JBL 스피커, 커피 아르케, 파인프라치아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딴지에 한 두 번 짬뽕 배달을 했던 중국집 신창원 이런 게 이제 짬뽕을 팔고 딴지 직원이 잠깐 화장실을 이용했던 2층 고시원 화장실 고시원 있죠. 여기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원청, 하청 요 업체들이 나와서 이름은 개성공단을 해버린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여기 이름부터가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회잖아.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돕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입었던 패션을 개성공단 사람들이 입었던 패션을 워커나 말이야 작업복 마스크 그렇지. 개성공단에서 이런 거 입었나 보네. 리본, 리베도, 벨리시앙, 돌체비타 이런 거 입었나 보네. 롯데 이 씨발 새끼들 진짜 야, 이런 허언이 있습니다. 롯데가 이런 거 잘해요. 정말 잘하죠. 롯데가 식품산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전략이 뭐였냐면 미투 전략. 예. 누가 하면 따라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번에는 개성공단의 네임밸류 브랜드를 따라했던 겁니다. 이 조선 사람들의 특성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뛰는 사람 잡아 끌어내리는 이런 습성에 아주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입니다. 우리 빡가능 씨 뭐 일단 전제가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롯데백화점이 무슨 조선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지. 맞아. 그렇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게 개성이 어딘지 모르는 거지. 개성이 이탈리아 쪽에 있는 거구나. 개성 있는 옷이니까. 가이수 뭐 이런 걸로. 이걸 보면 개성이 써져요. 그렇죠. 개성이 써져. 여러분들은 공단에서 일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개성 있는 공단 노동자리라. 그렇죠. 맞아. 그러라고. 그랬나봐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어를 하신 분들은 한국의 속뜻을 모르니까. 뜻을 모르잖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 이게 진짜 조선 진짜 이게 조선님답게 물고 늘어뜨려지 일본 분들한테 얼마나 신뢰해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말이야. 이번 이거 취소하세요. 롯데백화점.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주의 허언증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저는 우리 조때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진짜 까면 깔수록 이 기업은 대단해요. 저도 맞대. 예전에 한번 왜 그 뭐지 그 장애우들 그 기업당 몇몇씩 할당을 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롯데에서 이런 사람들 취업 공고를 냈는데 대학원 박사 이상.
그러면 그러니까 몇 명 우린 될까요? 장애우 받겠다. 네. 하지만 자격 요건은 네. 대학원에서 네. 박사까지 해야 된다. 장애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받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렇지. 네. 문턱을 확 높여버린 거야. 아. 못 올라오게. 아 원래 근데 장애우분 장애분들께서는 네. 박사가 돼도 잘 취직 못하세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하고자 아. 했나 보죠. 뭐. 에이, 진짜. 왜 이렇게 롯데를 감싸시죠? 왜 이러지 이 사람? 롯데 카드에 생사 들어왔죠.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볼 때 롯데 카드 연관이 있어. 진짜 진짜 신기하게도 롯데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관련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나? 약간 롯데에서 뭐 지원받고 네. 싶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저는 예전에 출판단지에서 일했는데 거기 롯데 아울렛 생기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람 많아져갖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때 호되게 당하셔서. 호되게 당해갖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주의 헌 갤러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슝. 빡가능이랑 방송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안 터질 만한 건 안 하게 돼. 이 새끼가 편집 안 해주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사전 검열하지. 내 거는 편집해봐야 나 거기서 거기야. 아 이상한 테크닉이 늘어. 이 새끼랑 방송하니까. 그러게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죠. 예. 자,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할게요. 예. 오늘 박근홍 씨 모시고 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가옥골 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거 처음 같아요. 예, 예. 박홍 씨가 저희랑 코드가 맞아요. 아, 맞아요. 예. 쌍스럽죠. 저희랑 비슷하게. 굉장히 불쾌하네요. 제 인생이 진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까지 왔나 제 인생? 그러니까 저랑 네. 인연이 한 지금 6년째 되는가요? 네. 이게 오래 붙어 있는 거 보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존나 신기한 게 진짜.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업다님과도 지금 여전히 어색하거든요. 어, 그렇죠. 빡가랑하고도 항상 어색해요. 네. 근데 이렇게 어색하면서 이렇게 씨발 막 나올 수가. 뭐가 되긴 되네 또. 적당한 네. 거리를 유지하고 평행을 네. 그으면서도 네. 가까워요. 원래 그러게요. 남자끼리는요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돼요. 네. 아 그건 당연한 건데. 일 있을 때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박근홍님 오셔서 정말 네. 박세롬이의 공백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럴 걸님의 공백은 뭐 원래 없었으니까. 예. 네. 형, 껄형 사랑해. 이거 자르잖아요. 내 마음 알지? 이거 잘라요. 사랑해. 여러분. 이것만 싹 잘리겠네요. 네, 이것만 싹 잘리겠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었는데 아, 들으시는 분들도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황당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너무 우울해서 우리가 소개를 못하고 있어요. 요건 조만간에 저희가 좀 우울하지 않게 좀 뜯어고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병신력 풀파워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바이오메드 슬림시크릿의 도움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제발.